오늘 말씀은 고린도 전서 3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3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어, 또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내 자신에게 그리고 어, 세상을 향해서 이 흑암의 조직 사단을 향해서 말씀의 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바치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 어, 이번 강담 말씀이 동역 어, 또 응답의 플루폼이라는 에베소서 마지막 장 6장의 어, 18절에서 24절 마무리하면서 우리 어, 2012년, 2022년 12월 둘째 주 어, 이, 20, 어, 음, 마무리 오메가죠 오메가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이냐 사람의 줄에 설 것이냐 세상 앞에 벌벌 떨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동력자로 우리가 쓸 것이냐는 부분이에요. 중요한 정체성의 부분입니다. 내년에는 송교회 언년으로 우리가 사역의 부분으로 또 세계를 향해서 이삼칠을 향해서 나가고 교회는 우리 스타트만 어또어세 가족을 또, 어, 또 정착화 시켜서 교회와 예배와 또 우리 장기 교석자 장단기 교석자를 또 세우는 교회와 또 어, 세계 선교의 응답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내 안에 힘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우리 안에 말씀과 기도의 힘이 없으면 일을 하다가 지치게 됩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또 직분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직분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우리에게 맡겨준 직분을 동력해야 되는 거예요. 동력. 그래서 하나님의 동력자예요. 하나님의 동력자, 사람의 동력자인가, 세상의 시다발인가, 우리가요 중요한 정체성의 부분을 질문해야 돼. 질문. 그냥 남이 시장 갈때 따라가면 안 되고요. 분명한 정체성,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신분,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가는. 권세의 응답이 우리나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동역자 이 동역자의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함께 일하는 자예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그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된 입장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넘어서 우리에게 이제 맡긴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정말 큰 축복을 준 거죠 어찌 우리가 동역자라는 칭함을 받겠어요 우리가 사역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함께 언약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직분을 또 우리가 이해하여 일하는 자죠 그래서 우리는 어, 현실의 부분에서는 일꾼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고 직분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우리가 사역에 있어서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에 충성. 근데 중요한 말씀과 기도를 놓치고 일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쌍만받게 되거든요. 우리가 일하는 자에게 주는 경작하고 다스리는 축복도 있지만 본질적인 나와 하나님과의 구원의 은혜. 가장 중요한 거죠. 이 구원의 은혜 그 보혈의 피, 지금도 내 안에 역동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절대 평가를 하시는 상대 평가가 아니라, 내 자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축복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부활의 권세, 어, 이 평강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동력이라고 강단에 이번 주 말씀에 또 우리 정은주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분명한 정체성의 부분이 나의 정체성인지 아니면 일하는 사람의 정체성이고 나는 나와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다시 한번 또 새벽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구원받은 나와 1대1의 그런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은 일대일이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은 공동체잖아요. 공동체입니다. 주의 이런 독불 장군 없어요. 나 혼자가 아닙니다. 동력 관계, 철저하게 동력 관계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이 뛰어나고 어느 한 기간이 뛰어나서 주의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교만해지고요. 사단이 역사합니다. 이 예원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값으로 산 거예요. 누구의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의 교회고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우리는 지체입니다. 지체.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모두가 지체 의식을 가지고 윈윈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복음 전파하는 일에 하나가 되는 동역자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오늘 3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에 보면은 이 초대 교회에 다 주를 위해서 일을 하는데 교회 안에 교회 안에 사람의 줄을 쓴 거예요. 누구는 베드로 파다. 누구는 아볼로 파다. 누구는 어, 이 바울 파다. 난리가 났어요. 다 복음을 위한 전도자들인데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누구의 제자다?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그렇지만 예언 교회 안에 우리 정은조 목사님의 제자이죠. 우리는 뭐냐? 말씀을 가지고 한 방향으로 한이 복음을 위해서 나아가는 자지. 천국에 갔을 때 어느 교회에서 왔노? 아니에요. 안 물어봐요. 누구의 제자고?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십자가의 이 보혈의 피로 세워진 교회는 어느 지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어, 응답 속에 예언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이 예언 교회의 방향 속에 건축의 응답, 우리는 또 헌당의 응답, 이제는 성교의 응답 속에 우리가 새로운 시작의 응답이 있습니다. 2022년 12월은 오메가입니다 오메가 1년을 마무리하는 해예요 이 마무리하는 이때는 기도할 때죠 이 분명히 이전의 영광보다 나중에 영광이 훨씬 크다고 했는데 나는 건축의 응답 속에 어떤 응답을 가지고 우리 237 성교 속에 나아가는 건지 우리요 분명하고 선명해야 됩니다 사람은 뇌물을 쓰죠 뇌물을 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뇌물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공평해요 뇌물을 쓴 자는 좀 빨리 갈수 있어요 먹은 게 있으면 또 토해내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절대 뇌물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생명의 은혜 속에 우리는요 사단의 머리를 깨고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부분에서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단의 올무에서 마귀의 자녀에서 빠져나온 영원한 우리는 해방자잖아요. 그런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동력자로 쓰는데 어떤 동력자로 쓸 것이냐? 믿음의 동력자죠. 믿음의 동력자입니다. 제일 먼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게 우리의 근거예요. 우리 같은 요동도이니까, 우리 같은 지역이니까, 아 그거는 사역을 위해서 필요하죠. 믿음의 동력자는 보이지 않는 운영 체계입니다. 무엇을 믿느냐?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 전파 위해 교회를 세운 거예요. 이 교회는 흩어져 있는데, 어 우리는 예언 교회로 부르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우리는 전도자와 함께 구약에는 왕과 함께 생명을 함께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어, 누구와 함께하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누구와 함께하느냐 도둑놈과 함께하느냐 내가 마귀의 자녀로 사단 심부름을 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의 어, 이 하나님 아버지의 동역자냐 하늘과 땅입니다. 우리는요 하늘의 운영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땅에 우리는 소속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실한 일꾼이라고. 두기고에게 그러죠 그는 사랑받는 자이고 신실한 일꾼, 진실된 일꾼 우린 사기당하면 엄청 열받잖아요 사단은 처음부터 속이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요 사기치는 자래요 사람에게 사기를 당해도 열받는데 사단은요 우리 인생을 사기치는 거예요 세상의 사기꾼은 돈을 사기치지만 우리는요 인생을 사기당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말씀을 떠나게 만들고 전도와 성교가 아닌, 오로지 땅의 것을 향해서 나가게 하는 이 사단의 실체를 볼수 있는 부분은 뭐냐? 영적인 눈이고, 깨어 기도하는 자만이 볼 수가 있어요. 지금 12월은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마칠 때이죠. 신실한 일꾼이라고 우리가 내 말만 들어줘도 행복하잖아요. 내 마음만 통해도 우리가 행복해요. 근데 우리가 진실한 자, 신실한 자를 만나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일꾼으로 뭐 강단에서 어떤 말씀을 선포했냐 처음과 나중이 변함이 없는 자 끝까지 가는 자 끝까지 주의 일을 맡았을 때 잘했다의 부분이 뭐냐 내가 한 달란트든 두 달란트든 다섯 달란트든 내게 맡겨준 부분을 성실히 일하는 자죠 심지가 견고한 자라 온유를 뭐 뒤집듯이 뒤집어지는 것이 아니라 심지가 견고한 자는 말씀이 확증이 있는 자지 의리가 있는 자가 아니잖아요. 깡패 세계는요 의리다도 있죠. 우리 믿음이 있는 자는 의리를 넘어야 되잖아요. 의리도 있어야 되죠. 우리가 의리도요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어, 힘이 될 때가 있어요. 밥한끼 사주는 것도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심지가 경한자의 부분은 신진실한 자, 변함이 없이 한결같은 자의 부분인데 자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자잖아요. 복음을 위해 생명 건 자는 로마서 1 6장의 인물들은요. 바울을 위해서 생명을 건게 아니에요. 바울 안에 있는 그리스도. 바울이 생명 건그 복음 그걸 위해서 함께 생명을 건자지 얼마니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은혜를 입은 자이고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생명을 함께할 믿음의 친구가 있다는 거는 정말 큰 선물입니다. 내게 믿음의 동력자가 있다. 이거는 세상에서 또 받는 선물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왕과 함께 용사들이 있는 그 다윗이 서른일곱 명의 용사들을 촥 나열을 하잖아요. 사무엘하 어, 23절에 보게 되면 다윗과 그 믿음의 용사들을 이렇게 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다윗이 살인한 전정태에서죽인헷 사람 우리아라 그가 삼십일곱 번째 딱 들어가게 됩니다. 그가 비록 비록 어, 다윗의 개인적인 부분으로 죽음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윗의 용사로 마지막의 이름으로 여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전도자와 제자들의 이 명단, 왕과 다윗 왕과 이 용사들의 명단, 다니엘과 이세 친구들의 명단 너무 멋있잖아요. 하나님 나는 이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나의 믿음에 이 동력자들을 나는 몇 명을 가지고 움직이는지 무리와 움직이는 자인지 믿음의 동력자와 움직이는 것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정말 복음을 위하여 말씀과 기도에 쓴 사람을 우리가 어, 나의 믿음의 동력자. 그럼 내가 믿음의 동력자로 준비가 돼야 되면 나는 막 개털인데 좀 믿음 있는 사람 만나고 싶고 우리 부모들이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내 자식은 띠리띠리한데. 믿음의 사람만 나게 해 주세요. 좋은 사람만 나게 해 주세요. 확한데 그것도 좋지만 내 아이도 준비되어서 우리가요 정말 함께가는 응답을 누려야지 거지 인생 얻어먹는 자로 하면 안 됩니다. 내 안에 믿음의 동력자 교회 안에 함께 사역을 넘어 어떤 사역을 하더라도 사역의 공간이 다르더라도 함께.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이37 나라를 향해 갈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안에 믿음의 동역자 속에 무엇이 쉬워지냐 기도의 동역자가 있는 거예요. 아니, 믿음이 동하지 않는데 어떻게 기도의 동역자가 됩니까? 각기 생각이 다른데. 그거는 될 수가 없어요. 믿음의 동역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부분이 진짜 기도의 동역자들이죠.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기도할 수 있는 동력자가 있다는 건요 정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이에요 우리가 돈이 통장이 많은 것도 선물이고 우리가 비싼 옷을 사입는 것도 선물이지만 돈으로 한산할 수 없는 이 응답의 선물이 뭐냐 기도의 동력자예요 나와 함께 끝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동력을 할수 있는 아까처럼 어떤 사역을 하든 어떤 공간에 있든 내가 오늘 우리 기도로 모이자 이렇게 확할때 동시에 모일 수 있는 그런 동력자 말입니다. 아 나는 밭에 일하러 가야 돼. 나는 약속이 있어. 이래저래 이유를 대고 그 시간을 못 온다면 동력자가 아니죠. 아닌 거예요. 내 필요할 때 찾는 어, 그런 물이죠. 성령 기도할 때 우리가요.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온 교회들이 기도해서요. 옥문이 열려서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갔는데 정작 아, 그 제자들의 집에 찾아가서 어, 문을 열었을 때요. 아, 베드로가 왔다고 소리 이큰 소리를 외칠 때 베드로가 감옥에 있지. 네가 헛것을 봤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도 믿질 않아요. 하나님 우리가 말씀이 있는 자는 오늘 응답이받던 10년 후에 받던 이미 기도 응답에 대한 학증을 가지고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이 중보기도는요 원어의 부분에 견인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차 아무 데나 세워놓으면 견인해서 가버리잖아요 오 해도 소용없어요 나의 믿음의 양과 상관없이 중보기도 속에는요 그 기도의 이 음성을 듣는 자는 하나님이시고 이 일을 진행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역사하기 때문에 강건적으로 견인해가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기도할 때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고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지고 기도할 때 말씀이 성취되는 동시 개념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는 동시 개념입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의 위력을 아십니까? 제가 사고 난20 0 8년에 제가 병원에 있을 때요. 금요일 날에 저를 위하여 그 신학교에 갈때 사고 난그 차량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는 병원에서 나는 그 기도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말씀하더라고요. 금요일 날 모든 성도들이 기도했다고. 기도의 위력은요. 그 맛을 본 자가 압니다. 고기도 먹어 본 자가 먹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 기도 소리가 들리네요. 기도 소리가 들리네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한나의 기도의 배경 속에 그 어린 사무엘이 음성을 듣습니다. 기도의 교회의 기도의 배경 속에 저에게 사무엘의 기도 소리가 들렸거든요. 내 인생이 가장 어려울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가 들리니까. 정말 우리가 부모의 기도의 배경도 사무엘의 하나님 음성을 듣는데 주의 종의 자기 자식에 대해서는 어두웠던 엘리라도 그 세운 직분을 통해서 하나의 태위문을 열게 되잖아요 주의 종의 기도 우리는 기도의 드림팀 최고의 모신팀입니다 정말 대표적인 이 바울의 기도의 팀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 기도팀에게 뭐라고 말하냐 내가 고난을 당하지 않게 기도해 줘. 어, 내갈때성교비가 많게 기도해 줘. 그는 기도 안 합니다. 나로하여금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하게 달라고. 이번 금요일 부분이 느헤미야가 시작됐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아십니까? 느헤미야가 수일을 울고 하나님께 엎드린 부분이 하나님을 통해서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고. 우리 유다 민족이 수모를 당하는 것을 듣고 수위를 울었거든요 그런데 기도할 때는 환경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성벽이 무너졌어요 성문이 불탔어요 하나님 아십니까? 상 환경을 보고 기도하지 않아요 나와 내아비 집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섬겨 이렇게 되었다고 본질을 기도하죠 우리가 기도할 때 환경의 어려움 힘든 부분은 10%만 기도하세요 내가 말씀을 조쳤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를 놓쳤습니다. 하나님, 내가 문제의 근원을 놓쳤습니다. 이걸 기도해야죠. 느헤미야의 1장의 기도 속에 1 3장의 후대까지 응답받습니다. 우리가 이 증보의 기도의 위력, 한 사람의 기도가 마무리 예루살렘 성전을 마무리하는 게 느헤미야 평신도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동력자 속에 기도의 동력자가 나오죠. 그다음 뭐냐? 이 기도의 동력자 속에. 성교의 동력자가 나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성교의 동력자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최초의 성교의 동력자가 바, 바울과 바나바를 세우잖아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0, 1절 3절에 첫이 어, 안디옥 교회의 믿음의 팀, 기도의 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 이 안디옥 교회로 옮겨지면서요. 어느 날 갑자기 안디옥 교회 이 팀이 생긴 게 아니에요. 이들이 흩어져서 안디옥 교회에 모였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바나바를 통해서요. 바울을 다소에 있는 바울이 0 년을 거기 에 있게 되거든요. 그를 데리고 와서 그와 함께 안디옥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부모당 헤롯의 첫 동생 마나인과 윗사울이라그 사울이 바, 바울을 데리고 와서요, 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들을 성교 팀을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고 합니다. 믿음의 동력자, 기도의 동력자 속에요. 성교의 동력자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교회의 동력자 237시대의 응답이고 예언교회가 실질적으로 이제 심착에 나아갈 내년의 성교회의 원년입니다.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성교는요. 가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은총이고 한 번은 갔다 올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아버지 집을 짓는 성교의 응답은 특별한 은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하칠장에 아버지 집을 건축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선교 사역에 이 믿음의 동력자, 선교의 이 동력자 기도 속에 오늘 이 선교의 동력자들이 세워지고 일차 선교 여행, 이차 선교 여행, 삼차 선교 여행으로 바울의 멋있는 로마 복음할 속에 우리에게까지 선교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체를 보는 눈을 열으셔야 되고 기도는 하루 아침에 되지 않아요. 가외는 돈 들이고 어, 똑똑한 사람 붙여서 한 달만 하면 성적이 올라가겠지만 수학은 시간의 양에 노력의 법칙이 되지만 언어 영역은 단시간에 안 올라가요. 우리가 성적 중에 제일 안 올라가는 게 국어입니다. 국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한국말을 하고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한국말을 쓰는데 국어 점수가 제일 안 나와요. 우리가 이 기도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요. 정말 말씀에 근거한 기도의 힘 속에 이삼절 시대 성교의 나의 전문성을 가지고 평생 함께할 성교팀.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과 함께 성교를 할이브루스라 부부를 그 현장에서 만나게 되잖아요. 우리는 이 평생 함께 성교할 평생 성교팀. 평생 우리 의 전문성의 응답이 세워지기를 뭘 야요? 성교를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어, 이성교의이 부분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의 제자의 응답 속에 이 권측의 응답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쓰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요 그 시간표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이제 큰두 번째는 오늘 음, 마지막 절인 구절의 부분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래요. 너희는 바울이 말하는 거잖아요. 어, 아볼로파다. 베드로파다. 어, 바울파다. 날가난 이 부분에 바울이 딱 정의합니다. 뭐냐? 너희가 아볼로가 무엇이고 바울이 무엇이냐. 6절에 5절에 그러잖아요. 주께서 각각 주신 그 은혜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하는 사역자일 뿐이다. 전도자일 뿐이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기르시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시다. 결국 뭐냐 그 말씀의 씨,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는 우리는 심부로만은 사역자일 뿐이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너희가 누구냐는 거야. 너희가 너희는 하나님의 동역자이고 너희는 우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동역자인데 너희는 하나님의 바치고 하나님의 집이고 나는 하나님의 사역자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합쳐서 하나님의 동역자인데. 집을 지키고 있는 고린도 교회,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죠. 땅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원교회가 왜 중요하냐? 이 강소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원이죠, 근원. 그래서 이 밭과 집은 교회를 말합니다. 이 밭과 집은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요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이 예배당, 예예원교회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도와 성교를 위하여 세운 아버지 집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유일하게 여기만 나오는 게이 밭이라는 부분이에요. 노인은 하나님의 밭이래요. 우리 밭에 무엇이 물 것인지, 가시와 엉겅퀴만 있을 것인지, 옥토 밭으로 우리가요 열매를 가나는 열매를 거둔자가 될 것인지, 바울은 자신이나 아볼로나 모든 자를 사역자이고 경작지이를 어, 어 강조 간주하고 있죠. 우리는 심는 자고 물 주는 자밖에 아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너희는 너무 중요한 밭이고 너무 중요한 집이다. 집이 이제 물이 세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 모든 기관은 하나님의 집이고 밭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나 누구나 사역자일 뿐이고 우리 주의 종들은 다 사역자일 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중요하죠. 어, 한 기간을 맡고 있고 아버지 땅을 맡고 있고 교회를 맡고 있잖아요. 느에미야가이 마지막 성벽과 성문을 어, 건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 신실한 자로. 그리고요. 심지가 견고한 자로 세워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 결론의 부분은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시계가 잘못돼 가지고 조금 늦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늘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Amen.